두 번째 생존의 다리를 찾아온 이곳. 생존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평범한 사무실인데 달인 어디 계시나 했더니 여기 계셨군요. 안녕하십니까. 네. 깔끔한 양복 차려 입고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이 여느 평범한 회사원 같은데요. 지금 이제 자산관리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생존을 잘하시나요? 특전사 이제 707 출신입니다. 특전사 중 특전사로 불리는 707 특임대 출신 달인. 예, 군대 있을 때 대검으로 이제 많이 이제 흔적을 많이 던졌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대검이라 생각하고. 팔을 번쩍 들어 막대기를 아래로 던지는데요. 놀랍게도 그대로 꽂혀버리고 맙니다. 이번에는 가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요? 예. 인간 병기로 인정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친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707 부대를 나왔고 전문적으로 배운 요원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영정일 프로 707 김상민 화이팅! 며칠 후 한 바닷가에서 재배하게 된 두 사람. 반갑습니다. 네. 곧이어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생활의 달인 공식 생존섬으로 향합니다. 섬에 다다르자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인데요. 인적 하나 없는 이곳에서 두 사람은 과연 무사히 생존을 마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길을 알아보기 어려워서 지금 남쪽으로 가는 방을 찾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칼로 써 이제 방향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로요? 예. 어떻게요? 예, 그림자 보이시죠? 어디요? 예. 그림자에 포인트 지점을 하나 놔둡니다. 그리고 15분 뒤에 정확한 동서남북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는 길이 길이지? 아니죠. 정확히 15분 뒤. 지금 현재 그림자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돌과 이 돌 사이 그림자를 중심으로 그 사이에 나뭇가지 놔두고 그 나뭇가지의 수직으로 다른 나뭇가지 놔두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됩니다. 아니 좋은 게 있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생강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해독 작용이 있는 생강나무. 예, 산에서 뭐 독초 같은 걸 먹었을 때 요 약을 이제 끓여서 먹으면은 해독 작용이 있습니다. 절대 생으로만 먹으면 안 되고 이제 끓여서 먹어야 됩니다. 아 가시다 지금. 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도 따가야죠. 아 제가 발견한 겁니다. 이대로 질 수 없다며 산을 샅샅이 뒤지던 정용상 달인. 여기 있네요. 에? 뭔데? 방아잎이라고. 방아잎이요? 예. 어 뭔데요? 봐봐요. 이거 약용으로도 쓰이고 이거는 설사, 두통, 식욕증진에 매우 좋고 아 방금 보신 것처럼 생강나무와 달리 이거는 바로 시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보란 듯이 입으로 바로 넣어 씹어먹는데. 안 됩니다 이거. 아까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점점 같이 다니기 싫어진다. 서로에게 약간의 앙금을 남긴 채 발길을 서두르는 두 사람. 그때 기선제압이라도 하듯 멋지게 미끄러져 경사진 곳을 내려가는 정용상 달인. 오!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겁니다. 정용상 달인에게 밀려서라 순식간에 슬라이딩을 보여주는데 두 분 서로 경기하시는 모습이 귀여우십니다. 따라오지 마십시오. 지금 내기 중인데 뭐 하시는 겁니까? 원래 나도 그렇게 내려오려고 했는데 먼저 한 거 아닙니까? 불꽃 튀는 신경전이 계속되어 결국 홀로 서기를 선택한 두 사람. 지금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발자국 보이시죠? 네. 지금 이게 동물 발자국이긴 한데 지금 어떤 동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다가 이제 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은 책이나 인터넷,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경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동물이 뭔지 알기 전까지 저는 땅에서 잘 생각이 없습니다. 산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보여주겠다는 김상민 달인. 돌을 감싼 천을 밧줄에 묶는데요. 어떻게 쓰일지 상상이 안 되는 상황. 이렇게 되면 이제 줄에 추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줄이 쉽게 나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도움닫기 한 번으로 손쉽게 나무 위에 오르는 김상민 달인. 역시 생존에 최적화된 그의 모습. 타잔이 따로 없습니다. 나무 위에 앉아 원심력을 이용해서 돌이 달린 밧줄로 나무와 몸을 꽁꽁 감싸는데요. 이렇게 고정하면 나무 위에서 안전하게 취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꽉 묶어줘야 됩니다.